그러면 우리 진호 씨가 이별? 나쁜 이별 통보남. 나쁜 이별 통보니 하고 싶은데. 진호야. 어? 우리 얼마 만났지? 우리? 응. 10년. 너무 우리 좀 오래 만난 것 같아. 이제 나는 너한테도 좀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. 이제 그냥 장난치지 마. 우리 혼인신고만 안 했지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어. 오빠는 너를 그렇게 정말 장기적으로 배우자라고 만난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이성적으로 좋아하니까. 10년이 잠깐이야? 응, 오빠는 100년 살 거야. 10년 잠깐이야. 더 이상 너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. 꺼져. 응? 아,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.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. 네가 너무 좀 오빠를 못해 하자. 나봐. 비싼 거야 나. 내가 이렇게 빌게. 아 진영아 네가 말하는 게 뭐였어? 이렇게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. 나 죽어버릴 거야. 기자. 죽어? 자 진짜 열받아. 죽으라고? 자 이게 가장 나쁜 베스트. 가장 나쁜 버전 지랄 말만 하면 아주 딱. 어?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재수없어요. 꺼져. 꺼져. 귀찮아. 비싼 거야. 와. 죽어. 아, 역으로 여자가 나쁜 역할하고 남자가 매달린 역할 한번 해볼까요? 콩. 왜? 우리 그만 보자. 무슨 소리야. 우리 잘 만나고 있잖아. 나 남자 생겼어. 정말? 나 풍이 만나. 시작. 아, 뭐야. 저리 안 꺼져? 진영아! 아우! 진짜! 겁을! 그러지 마! 아! 꺼져! 겁을! 그러지 마! 아! 꺼져! 겁을! 아! 꺼져! 진영아! 아, 부끄러워! 좋아! 이게 저희 달콤한 식구 보시는 시청자분들 찔리실 것 같아요.